지난 3월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자신의 공관에서 3명의 군부대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수도권 방어를 책임지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특수부대를 총괄하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군정보기관인 방첩사의 여인영 사령관입니다. 당시 회동에 참석했던 인사들은 이번 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모두 곽종근 사령관의 특전사와 이진우 사령관의 수방사 소속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방첩사 방문은 31년 만이었습니다. 방첩사는 12.3 내란 당시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약 일주일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원점 타격은 휴전선 넘어 북한 지역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 간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첩사령부 등 군 내부에서 은밀하게 작성했던 계엄 준비 문건까지 조금 전에 공개됐습니다.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 2일 수도권 소재 일부 군병원에선 환자 전시 분류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예비역 소장 A씨가 계엄 전날이었던 지난 2일과 당일인 3일 국방군에 TF를 꾸린다며 장성급 추천을 요청하고 다녔다고 전했습니다.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군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국회 진입작전이 벌어지기 1시간 전 이미 선관위 점거작전에 돌입한 겁니다. 이 여단장은 상부로부터 실탄을 챙기란 지시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만 제가 한 실탄 500여 발 제 차량에다가 우발상황 대비해서 가지고 왔죠.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대상자는 국회의장과 한동훈, 이재명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이었습니다. 방첩사 김대우 전 수사단장이 손을 들고 폭로했습니다. 여전사령관이 서울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를 확인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수방사 벙커는 평소 군인 500명 이상이 들어가 훈련을 할 정도로 넓은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수감할 수 있는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대통령 최규하.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도 계엄을 선포할 때면 이런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계엄 선포 시 그 이유와 종류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계엄법 3조를 따른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관련 공고문은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국법상의 행위는 대통령이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82조도 무시한 행위입니다. 서명이 없으면 이 사실상 계엄 보고문은 위헌 위법한 보고문이 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 이날 계엄 보고문에 서명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어젯밤 11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의 첫 번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습니다.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입법기관을 통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입니다. 비상계엄 내렸어. 너 잘 들어. 너 목숨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살상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어? 네. 네 소대원들 잘 지키고. 알았어? 네. 네 목숨 지키는 거 정확히 제일 중요한 문제. 알았어? 네.
너 계엄 씨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 네. 너 실탄 지급 받고 애들 다뤄야 돼. 애들 잘 다루고 네 소대원들. 네. 무엇보다 네 목숨 잘 챙기고 절대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 하지 마. 네.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 지금. 네. 엄마 걱정 안 하게 말 잘하고. 아,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 불소추 특권에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내란 범죄의 수괴, 사형, 무기징역, 금고 외에는 처벌 형량이 없는 그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즉각적인 퇴진, 즉각적 탄핵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